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백생일실 백호홀링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만 어깨 넓이 위아래로 가지 어깨 흔들어주세요. 진동 들어갑니다. 후, 호흡 편안하게. 편안하게는 억지로 하는 호흡이 아니라고 했죠. 자연스러운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맞는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 편안하게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억지로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원래 호흡에서 조금만 더 길게 한다 생각하십니다. 후, 진동을 통해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모두 자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몸의 60조기가 되는 여러 그 많은 세포들을 다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시고. 네, 좋습니다. 자, 단전치기를 할 거예요. 어깨 넓이에서 가볍게 단전치기. 단전치기는 아랫배를 두드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툭툭 두드리거나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요 좀 특별한 그런 단전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단전치기냐면 곰세마리 단전치기예요. 곰세마리 노래 다 아시잖아요. 곰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네, 요 노래에서 곰 글자가 나오면 머리를 치시면 됩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 그러니까 곰 글자만 나오면 머리를 치고 나머지는 다 아랫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아시니까 노래 잘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또 고개는 왼쪽으로,
오른쪽 목과 어깨가 시원해집니다. 손끝으로 쫙 안 좋은 거는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은 거 다 내보내버리세요. 네, 바로 하시고 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한 번 더 고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바로 하시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네, 정면으로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손깍지에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팔 위로 올리시고 가볍게 좌우로 살랑살랑 팔은 위로 쭉 뻗습니다. 고개 앞으로 팔은 뒤로 고개는 앞으로 하시고 팔은 뒤로 하시고 고개는 앞으로 팔은 뒤로 이때 어깨 너무 위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깨는 살짝 아래쪽으로 누른다라는 느낌 날개뼈를 아래로 살짝 잡아당긴다는 느낌 자, 이 상태에서 손깍지를 살짝 풉니다. 풀어서 천천히 팔은 약간 뒤쪽으로 보내면서 아래로 내리세요. 팔을 뒤로 보내면서 아래로 후. 아, 시원하시죠? 아, 네, 시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깍지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팔 위로 올리시고 자, 한 번 더 좌우로 흔들었는데 위로 쭉 뻗고 고개 앞으로 팔 뒤로 자, 그대로 바로 하시고 오른쪽으로 옆구리 숙이기 바로 왼쪽으로 옆구리 숙이기 합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이번에 조금 더 깊게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후 내쉬면서 살짝 또 내려가십니다. 가슴을 천장 쪽으로 해서 가슴을 모여주시고 후 바로 반대 왼쪽으로 갑니다. 숨 내쉬면서 조금 더 깊이 내려가십니다. 가슴을 천장 바라보게 하시고 후 바로 상체 앞으로 보내시고 자, 몸을 기역자로 만든 다음에 이때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면 왼쪽으로 갔다가 정면 그대로 아래로 내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깍지 낀 상태에서 오른발 옆으로 천천히 갔다가 정면 왼발 옆으로 천천히 갔다가 정면 깍지 풀고 후 편안하다 손가락 바닥 콕 찍으시고 엉덩이를 오른쪽 뒤쪽으로 꾹 밀어주세요. 왼쪽 뒤쪽으로 엉덩이를 뽑아준다는 느낌 엉덩이 뒤쪽으로 뽑는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오른쪽 엉덩이 뒤로 밀고 왼쪽 엉덩이 뒤쪽으로 밀고 자 이제 두 엉덩이 다 뒤쪽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 다리 뒤쪽이 당겨요. 발의 뒤에 방과 경락이 자극이 됩니다. 후 바로 하시고 무릎 접고 천천히 상체 세워주십니다. 후 아이고 좋다. 네, 아이고 시원합니다. 이제 배꼽 빌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오시고 자, 누르세 누르세 배꼽을 누르세 자 이렇게 배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콩콩콩 배꼽을 누르시고 후. 가볍게 배꼽을 눌러주세요. 펌핑. 배꼽 아래로 가서 배꼽 주변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펌핑을 해줍니다. 자, 이때 배꼽 주변만 하시면 옆에랑 가운데랑 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자, 그쪽도 다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어제는 가운데를 하고 그 다음날은 오늘은 바깥쪽을 하고 또 그 다음날은 안쪽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배꼽 빌딩을 하시면 좋겠죠.
내 배를 어떻게 이렇게 관할 구역을 나눠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그렇게 배꼽 밀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후 내쉬면서 편안하게 배꼽 밀링. 흐름이 나오거나 방귀가 나오거나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네, 그런 생리적인 욕구는 다 해결하십시오.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가스로서 내 몸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혈관을 타고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 속의 독소, 독가스가 혈관을 타고 내 몸을 막 다니면서 아토피도 생성하게 하고 머리도 아프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트러블도 만들고요. 장이 튼튼하면 얼굴이 깨끗합니다. 얼굴에 이제 여드름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을 대개 보면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만 잘 풀어주시고 장을 깨끗하게 하셔도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얼굴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와서 뭐를 바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배꼽 힐링 알려주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배꼽 힐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알려줄까 고민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명절 때 시댁이나 가면 친정이나 가면 이 배꼽 힐링, 단전치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늘상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 오면은 이제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몇 년 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듣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처음에 좀 안 듣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해보고 내가 효과를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후, 바로 하시고. 자, 이제 자리에 앉아볼까요? 다리 쭉 뻗고, 다리 툴툴툴툴 털어서 다리 들고 바닥에 툭툭. 아랫집에 누가 있으면 자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툭 무릎을 접었다가 무릎을 쫙 펴면 무릎 뒤 오금이 자극이 되거든요. 툭 바닥을 치는 오금 털기도 있습니다. 자 오른들들 하시고 다리를 한번 모아볼까요? 다리를 모아서 이렇게 자 가장 좋은 건 무릎이 일직선상에 오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자, 보시는 쪽에 이제 왼쪽 다리가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쪽 고관절이 자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에 있는 쪽으로 몸을 틀어주세요. 몸을 쫙 틀고 반대로도 몸을 틀고 네 살짝 들어서 고관절 두들겨주시고 엉덩이와 이 허벅다리 사이죠. 고관절 있는 곳 고관절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지 하체의 튼튼함이 여기서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 발목을 잡고 앞으로 꾹 눌러주시고 숨 내쉬면서 한 번 더 살짝 눌러주시고 바로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나 얘 안 되겠어 안 할래가 아니라 이만큼만 하셔도 하세요. 이만큼만 하셔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반대로 오른쪽, 왼쪽 더 잘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오른쪽으로 방향을 치시고 허리를 틀고 반대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네, 좋습니다. 자, 이쪽 다리 살짝 엉덩이 들어서 고관절 두들겨 주십니다. 고관절아 풀어줘라 풀어줘라 자 이렇게 이제 배꼽 힐링기 있으면 이제 이런 걸로 툭툭툭툭 두들겨 주셔도 되겠죠? 그대로 발목 잡고 앞으로 살짝 눌러주십니다.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곳에 집중하고 숨을 후 내쉽니다. 바로 네 풀고 그대로 잠궈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눕겠습니다. 배꼽 힐링기로
오늘은 배꼽 아랫배 소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꼽 힐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내쉬면서 꾹 눌러주시고 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가서 눌러보십니다. 이제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있나 없나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처음에 살짝 눌렀는데 뭐 별로 아픈 데 없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막혀서 혹은 너무 굳어서 이게 자극이 전혀 안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풀려서 오히려 막혔던 것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보시고 처음에는 답답하지 않았는데 두 번, 세 번 눌러보니까 그제서야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누르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장을 자꾸 자극하는 이유는요, 우리 장과 뇌는 직통 라인이 있습니다. 미중신경이라는 직통 신경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은 뇌와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공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장도 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에서 호르몬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를 자극하는 것이 장을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과 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소화가 안 돼요. 장이 굳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되면서 우리가 요즘 마음공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음공부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몸관리고 명상이도 마음관리이기도 하지만 따로 마음공부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추천드려요. 그러면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음공부와 이 몸관리 꼭 병행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랫배 소장을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좀 자극이 있고 아픈 곳을 꾹 누르고 펌핑하고 다시 꾹 누르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누르고 내려놓으시고 네, 자, 그대로 누우신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 짚고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장 운동을 해볼게요. 장 운동이라고 하면 네, 장을 자극하는 거죠. 배를 볼록하게 만들었다가 쫙 배를 당겼다가 그러니까 이 당긴다는 것은 등 쪽으로 배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랫배에 집중해서 빡빡하게 하시고 쫙 잡아당기고 되실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당기고 둘, 당기고, 셋, 당기고, 아랫배에 집중합니다. 넷, 당기고, 다섯, 당기고, 후, 내려놓고. 다섯 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엉덩이 쭉 들어 올리시고, 빡빡하게 했다가, 잡아당기고. 빡빡하게 하고 잡아당기고 셋 넷 다섯 내리고 좋습니다. 그대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이완 손바닥도 천장 보게 하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고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내 몸이 알아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좋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머리끝 100회를 통해서
얼굴로 목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손바닥 장심으로 좋은 에너지가 가슴으로 경치로 단전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엔 후반전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용천까지 운동으로 탁한 에너지는 다 나가고 좋은 에너지가 내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밝고 환하고 가벼운 에너지입니다. 내 몸은 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